뜨거운 물에 중탕으로 다크 초콜릿을 녹이고 버터를 넣고 녹인 다음 불에 계란 3개를 깨서 담고 설탕을 한 번, 두 번, 세 번으로 나눠 넣으며 휘핑해서 자국이 생길 때까지 머랭을 만들어주고 녹인 초코를 부어 잘 섞어준 후 밀가루와 코코아 가루를 채 내려준 다음 잘 섞어서 준비한 틀에 유산지 깔고 부어서 탁탁 쳐서 공기 빼준 후 170도 예열한 오븐에 넣어 30분간 구워주면 되는데 후추조야 모양과 맛이 좋아지므로 열이 식은 후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지나고 먹으면 좋으나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2시간 후에 꺼냈어요. 말캉하지만 맛은 최고예요. 잘라서 슈가 파우더 더 뿌려 먹어도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. 맛있게 드세요.